나는 작년 군대에 입대하였고 오늘 드디어 첫 휴가를 받았다. 내가 지금 휴가를 받은 것은 그 누구도 모른다. 내가 갑자기 집으로 온 것을 부모님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기대된다. 아, 엄마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왜 동생은 여기? 이 귀신은 끝날 시간인데. 엄마가 안 봐. 아빠도 안 봐. 아휴, 동생 몸 받으려나?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야, 준수야. 너 어디야? 어, 형. 지금 나 피곤해. 야, 무슨 소리야. 지금 몇 시인데 왜 피곤해? 너 어디야? 어, 여기 그 샌프란시스코 미국이야, 미국. 어? 미국? 거기 왜 갔어? 어, 여기는 여행 왔지. 엄마 아빠랑 같이. 잠깐 형은 군대 있어야 되잖아. 어, 아 그치. 아, 나 휴가 나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 집이 텅텅 비었어 지금. 어, 그렇지. 그럼 너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뭐하고 있어? 농구랑 야구도 보고 대학 미식축구도 봤지. 뭘 보겠어? 와, 진짜 너무 부럽다. 아, 그 어디 누구 어디랑 어디 봤는데? 그 골든스테이트랑 레이커스 경기 봤지. 하... 스테판 커리랑 르브론 제임스 봐서 얼마나 재밌었는데. 하... 키도 크고 몸도 엄청 단단하고. 어, 진짜 장난 아니었어. 아쉽게도 내가 본 다음날에 골든스테이트는 탈락하긴 했지. 하... 그래도 커리랑 조던풀, 탐슨 이런 애들 봐서 정말 좋았어. 진짜 너무 부럽다, 야. 그리고 또 뭐, 어디? 누구 봤는데? 뭐 봤는데? 그 다음으로는 대한 미식축구도 보러 왔지. 응. 그런데 열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어. 대학 스포츠인데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 진짜 처음 봤어. 하, 당연하지. 야, 미국은 MLB나 뭐 NBA보다 미식축구가 더 유명하잖아.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오라클 파크에서 응. 자이언츠 경기도 봤어. 근데 아쉽게도 워싱턴한테 졌더라고. 시험 번아야가 참. 아, 그래. 야, 어쨌든 야, 뭐 그 거기 지금 새벽 1시쯤 되나? 어, 지금? 어, 지금 어 맞아. 아, 방금 전화 와가지고 어. 깬 거야. 아, 그래. 아, 미안하다. 더 자고 내 목까지 뭐 잘 즐기다 와. 어, 그래. 형도 휴가 잘 보내. 그래, 자라.
간 건 부러운데 나 없이 간 건 좀 섭섭하네. 그래, 뭐 이참에 윤진이나 만나서 좀 놀러 가볼까? 지금 시간이면 윤진이 학교도 끝날 시간이고 몰래 가서 놀래켜줘야겠는데. 그래, 빨리 씻고 준비하자. 여기가 맞을 텐데. 어디죠? 윤진이가 주로 다니는 길이 여긴데. 뭐야? 옆에 남자 누구지? 나 없는 사이에 남자가 생긴 거야? 야, 너 뭔데 내 여친 옆에 있어? 어? 넌 누구야? 넌 누군데 내 여친을 함부로 네 여친이 하는 거야? 너야말로 뭔데 내 여친 옆에서 알짱거리냐고. 이봐, 너 내 만만하지 이 자식아. 너가 뭔데 감히 내 여친을 네 여친이 하는 거야? 군발이 자식아. 왜 네 여친이야? 내 여친이야. 나 군대 간 거 그거 기다려주기로 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니 이게 자꾸 뭐라는 거야, 못 배운 놈아. 어? 너가 먼저 참관이었어? 너를 기다려준대? 너가 도피처로 군대에 간 거 아니야? 그냥 부대나 복귀해가지고 총 만지면서 총이나 얘네 하세요. 응? 어? 씨, 윤진아 이거 무슨 소리야? 어? 나 군대에 간 지 100일밖에 안 됐잖아. 나 기다려주기로 했잖아. 이봐, 이건 다 지난 일이잖아. 과거 일이야. 지금은 내 여자친구니까 이제 알았으면은 이 갈 길이나 가세요. 응? 야 이 자식아, 이씨. 야 이준범, 나 너 이제 더 이상 만나기 싫으니까 다신 만나지 말자. 나 이제 너랑 헤어지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만 만나자. 그만하자. 가자. 민진아, 괜찮아? 진짜 저런 인간 말종은 없어져야 해. 진짜 아무 문제 없어서 다행이다. 그래봐. 오늘 씨는 어쩔 뻔했어. 내가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 응? 너 그 전남친 데이트 풍요감을 봤지? 앞으로 그런 남자 만나지 마. 내가 데이트 풍요 그랬다고? 아씨, 나 그런 적이 없는데. 아,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아, 또 옆에 있는 남자는 뭐고? 아씨, 이건 무슨 상황이야, 씨, 진짜. 여보세요. 야, 이준범, 너 지금 휴가 났다며? 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리 말했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크게 한번 술파티 열었을 텐데, 어? 나 지금 술 마실 기분 아니야. 어?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길래 그러는 거야? 평소에 너 같지 않게 왜 그래? 용길아. 어? 아, 나 그냥 휴가 기간 동안 조용히 집에서 있을 테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 알았어. 전화 안 할게. 어. 그래도 혹시 나중에 기운 풀리면 꼭 전.
아. 그렇게 나는 하염없이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며 컴퓨터 게임이랑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는 드디어 부대로 복귀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시 군대로 가야 되는구나. 나만 두고 있어. 엄마 아빠는 동생놈이랑 여행 가고. 아이씨. 어떻게든 잘 놀려고. 여자친구 보러 갔는데 여자친구는 시집에 딴 남자랑 놀고. 진짜 씨.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온 세상이 엇갈려, 이거는, 진짜. 하. 진짜 살기 싫다, 진짜. 나들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진짜. 하. 하, 진짜. 어떡하지? 근데 가지 말까. 아니, 가야지, 진짜. 그럼 영창 가는데, 아, 진짜. 나 진짜. 아, 김영진, 진짜. 바쁘네. 내 보란 듯이 잘 돼가지고. 보란 듯이 성공해서. 복수한다. 잘된 모습 보여줄 거야. 또한 이겨내리라. 가자. 가자! 준범아. 내가 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지 알아? 몰라. 왜 날 싫어하는 건데? 그게 전에 말한 헤어진 이유는 꾸며낸 말이고 사실은 데이트 폭력 때문이 아니야. 실제로는 너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고 그건 그냥 지금 현 남친이나 그렇게 알고 있어.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게 된 이유를 말하자면 그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아, 말 좀 해달라고. 내가 군대에서 이것만 생각하면서 너만 생각하면서 버텼어. 아, 도대체 뭔지 말 좀 해줘 제발.